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날씨로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병 위험률도 급증하는데요. 실제 혈당의 지표를 알 수 있는 당화혈색소가 겨울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대사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혈중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 낮아지는 저혈당이 특징적인데요. 당뇨는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질병이자 가장 위험한 질병으로 최근에는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환자들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때문에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혈당 조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유익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이 정상 수치로 126이 넘으면 고혈당, 70 미만이면 저혈당으로 진단하는데요.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어 대부분 혈당 문제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건 혈당이 높아졌다가 갑자기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혈당 롤링 현상인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혈당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게 됩니다. 이런 고혈당보다 건강에 치명적인 것이 바로 저혈당입니다. 저혈당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실신, 혼수증에 빠질 수 있으며 심하게는 뇌손상,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혈당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당뇨병은 심뇌혈관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 사망 위험률이 크게 높아지고 5년 이상 당뇨를 앓으면 파킨슨병 발병률 또한 60%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높은 혈당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염증을 생성해서 DNA와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고 여러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세포 성장을 자극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 그만큼 암 발생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당뇨병이 모든 암과 관련된 사망 위험을 26% 높인다는 논문도 발표되었습니다. 느린 암이라 불리는 죽음의 병 당뇨. 여기 자연을 벗삼아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걷는 것조차 괴로워 보이는 50대 주부가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아이고 어지러워. 아우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야. 아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급기야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요. 내가 당뇨가 좀 심해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 걷다가 휘청거리고 밥을 좀 먹으면 혈당이 팍 올라가고 또 이렇게 운동하고 이러면은 또 저혈당으로 오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 좀 힘들어요 몸이. 미용사부터 식당 운영까지 건강 관리보다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우선이었다는 정자 씨. 그러던 어느 날 피로감이 많이 왔죠. 몸이 좀 고열로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방문했다가 그때 제가 당뇨가 한 500 정도 나온 거를 그때 알았어요. 고혈당 혈액이 전신을 돌며 그녀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심할 때는 갈증도 있고 화장실을 좀 자주 가죠. 청소하려고 이렇게 일어나면 좀 빈혈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설거지할 때 좀 마비가 온다든가 좀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당뇨병은 정자 씨 같은 중년 여성에게 더 치명적인데요. 실제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당뇨 유병률은 더 높아지고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당 조절과 관련해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인슐린 작용을 강화시키고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고 세포 내 포도당 이용을 촉진시켜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의 경우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고 더불어 인슐린 분비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당뇨병은 물론 각종 대사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